어린이날인 오늘 종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장흥과 해남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남해안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50mm가량, 그 밖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따라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2도, 보성의 낮 기온 19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